야, 너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? 난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. 아니, 뭐, 아, 말을 해, 말을. 왜 그랬어? 뭘? 아까 밥 먹을 때 그냥 적당히 하하호호 분위기 맞출 수 있었잖아. 딱히 그럴 필요 없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사사건건 공격적이었냐고 그 남자한테.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아, 왜 그랬지, 내가? 몰라? 진짜 몰라서 그래? 아, 진짜 몰라. 뭐, 딱히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, 그냥 그러고 싶었나 봐, 그때는. 꺼져. 뭐라고? 꺼지라고. 야, 내가 이 집안에서 꺼질 데가 여기밖에 더 있냐? 뭐, 어딜 더 꺼져? 나가라고. 누가 보면 우리 진짜 부부인 줄 알겠다. 그래? 더잘 됐네, 그럼. 빨리. 아, 알았어. 아까 분위기 망친 거 인정? 어, 인정. 너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? 나 잠들 때까지 들어오지 말았어? 문성아. 어, 누나. 좀 늦었습니다. 여기서 뭐해, 이 시간에? 쫓겨났습니다. 뭐? 우리 덩지가 화가 단단히 나서 내 나가라는데, 아니, 남조선 땅에 내가 나가서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? 아이, 우리 덩재한텐 좀 미안한데, 아이,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? 나보고 꼬질한다. 내가 뭐 촛불인가? 올케는 왜 화가 나는데? 어, 뭐, 아, 모르겠어요. 왜 화난 줄 모르는데 뭐가 미안해? 그걸 모르니까 또 미안한 거죠. 남의 감정도 모르는 눈치 없는 바보. 심지어 자기 감정도 제대로 모르는 멍청이.